그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서 그 하나님의 대사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그 주중 대사 또 통일부 장관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역임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의 별명이 기도하는 대사 혹은 하나님께 묻는 대사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별명을 얻게 됐냐 하니까 이 장로님은 매사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 의전 비서관으로도 일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제 의전 비서관이다가 보니까 대통령의 집무실을 수시로 드나드셔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에게 철칙이 뭐냐 하니까 대통령께 보고하러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경우라도 먼저 기도하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철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보고를 하러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지금 들어오라고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디에서 그의 그 소식을 듣던지 간에 지금 들어오라는 그런 말이 떨어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참 지혜롭게 또 정직하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곤 하셨는데 어느 날은 뭐가 좀 분주하고 그러셨는지 이제 그 집무실에 들어갈 때 깜빡 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에 이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고 당황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고는 그 집무실을 나와가지고는 가까운 빈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참 그 내용이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는 그렇게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나 봅니다. 한 번은 그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김 비서관, 자네는 뭘 자꾸 잊어버리나. 이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까 뭐 서류를 안 가져오시고 뭐 그런 줄로 이제 뭐 오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정도로 이 장로님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응답이 있어야 나는 다음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너무 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책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이 장로님이 가셨던 이 정신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이거는 그 참 굉장히 귀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헤미야 2장에서도 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 권력자 왕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왕이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냥 땀이 삐지삐지 나고 막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요. 그 긴장된 순간에 이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거는요 오래 이 기도를 통한 이 기도가 몸에 배지 않고는 이거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저는 그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그 하나님 그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데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 예수 믿는 게 무슨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뭐 주일 올 때만 성경책 털고 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래서 그 김하중 장관
그 장로님께서 갖고 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주중 대사 최장 기간 주중 대사를 역임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민감한 중국 대사로 부임하셔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셨으면 그렇게 최장수 가장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제 영적인 기초 다지기 여섯 가지 항목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두 주 동안에 이제 가장 먼저 영적 기초 중의 기초 말씀 묵상해야 된다. 이 훈련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 생활이 이제 몸에 배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 이제 지금 오늘이 3주 차인데요. 아마 이제 제가 추측컨대요. 꽤 많은 분들이 첫째 주에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막 교회가 이제 제공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묵상을 먼저 하고 오, 해보니까 되게 좋다 그러고 그러셨는데 이제 3주 차가 되면서 이제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뭐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창피하시니까 제가 손은 들어보라고 안 그러시면 뭐 꽤 많으실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의 이 목표는요, 이번에 이걸 뭐 한 이벤트로 6주 동안 하는 게 지금 목표가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몸에 배일 때까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이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너무 생각 없이 빨리 대답해가지고 그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서 아, 내가 그때 그 반대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예스라 그랬지? 이런 일들을 막고 싶으시면은요, 이 느헤미야처럼 그 장로님처럼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며 산템포를 그 대답을 그 멈칫하고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데 이 6주 동안 이제 그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손 놓으신 분 오늘부터 하십시다. 다시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심 3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나는 그 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작심 3일이면 4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되잖아요. 3일 하고 또 깨지고 4일째 또 결심하고 또 8일째 또 깨지고 뭐 계속 될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요, 세상살이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끈기 갖고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몸에 배일 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시해 드렸던 이 두 가지는요, 이거는 개인 훈련입니다. 개인이 홀로 행하는 차원에서의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단계로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 되고 말씀 묵상도 훈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등산을 가시든지 또 산책을 하시든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분당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 보니까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 시간 이상 왕복 한 두세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제 내가 버스 안에서 책은 못 읽으니까 그때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어떤 묵상거리를 좀 내가 생각해야지. 계속 개발하면은요 하루가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매주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주보 간지로 성경 암송 카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 주 내내 이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는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전 성도들이 함께 그 묵상한 것을 같이 이제 나누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요. 참 이거 다시 부활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건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셋째 주인데요. 이렇게 이제 개인 훈련인 말씀 묵상도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기도 생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 두 가지 개인 훈련이 잘 되는 분들이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이게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공동체로 눈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홀로 그리고 함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제가 그 설교 제목을 한 10번 정하면 한 10번에 한 번 정도는 오, 이 제목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번이 그런 날이에요. 이 제목 진짜 잘 정했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더 행복하겠고요. 이 제목이요, 홀로 그리고 함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액기스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그리고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홀로 그리고 함께
홀로 그리고 함께.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이라는 개인 훈련은 홀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것이 잘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함께로, 이 함께의 정신,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는 건데, 아니 내가 스스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꼭 내가 다락방을 왜 꼭 나가야 돼? 교회는 왜 나가야 되냐고 이런 질문은 아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답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니까요,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어떤 결핍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은 놀랍게도 아담의 타락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뭘로 의미합니까? 아담 혼자 충분히 모든 걸 다 갖추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 홀로도 충분히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혼자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창조 과정에서 나온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여기 계속 반복되는 우리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내가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공동체성으로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 어떤 요소를 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너무너무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거 삼위일체를 다 이루었네? 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인생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조화를 이루었네? 너무나 아름다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조화의 아름다움을 우리 인간에게도 그 정신이 부여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홀로. 그런다면은 오늘 설교 제목을 홀로 이렇게만 잡아놓으면은 그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였잖아요. 홀로 그리고 함께.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 말씀을 가지고 미리 묵상을 하고 살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을 다룬 본문인데요. 제가 그 뒤에 있는 12제자의 이름 열거하고 그건 다 빼고 바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 두 구절에서 너무나 공동체와 관계되는 아름다운 원리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공동체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먼저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요. 그래서 기독교 용어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잘났다는 거 없습니다. 함께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영적 성장을 위한 두 균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균형이 뭐냐, 아무리 공동체가 좋지만요, 첫째, 홀로서기 훈련이 먼저라는 겁니다. 홀로서기 훈련. 지금 12절에서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원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찾아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원리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룹을 만들고 공동체로 생활하시기 전에 홀로, 단독자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걸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요, 아무리 뭐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좋고요, 다락방에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다 좋은데 그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모습에서 그 고독훈련, 이 고독훈련이라는 그런 명제를 만들어내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독이란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세요?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과 단 둘이, 그 당신의 삶에는 이런 공간이 존재하는가? 당신도 하나님과 단 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고독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란, 잘 들어보세요, 기도란 당신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다락방하고 교회에서 만나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찬양하고 먹으러 가고 교제 나누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 원해서는 여러분 각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요, 뭐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은데요, 이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된 훈련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33살 때부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딱 그로부터 10년 전부터 저를 고독훈련을, 강도 높은 고독훈련을 시키신 거 아닙니까? 7년간 시카고로 이민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야에 내 던져진 것 같은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한 그 눈물 나는 과정을 겪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는 장소를 또 바꾸어 주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저를 이제 역이민을 보내주셨는데 그 신학교 3년 내내 진짜 외로웠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와보니까 학교가 그 경기도 양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전사님들이 다 이제 금요일 되면은 사역 간다고 전국으로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또 자기 집으로 다 가는데 그 남겨진 제가 가진 그 고독감은 이루 말로 다 못해요.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하루 한마디도 못할 때가 많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 10년간의 청소년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20년 동안 분당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기 전에 저에게 베푸신 게 10년간의 고독훈련이에요. 만 10년 동안 그렇게 고독훈련을 통해서 제가 배운 너무너무 고마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고독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안 그랬으면 제가 누구 의지하는 이런 성격이 강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의지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냥 저를 뚝 그냥 시카고로 집어던지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국으로 또 집어던지셔가지고 만 10년 동안 뭐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데 뭐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의지하죠. 아무도 모르는 낯선 그곳에서.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거, 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목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어떤 경우라도 그 10년의 고독훈련을 통해서 이찬수 목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목회를 잘하거나 목회를 못하거나 내가 실수를 많이 하거나 실수를 뭐 적게 하거나 이런 걸로 조건을 걸지 않으시는 정말 어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 결혼생활도요, 자꾸 이 사랑이 결핍된 배우자는 그 상대방이 힘들어요.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생활 한 지가 뭐 꽤 오래됐지만 계속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내와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요, 그러고 싶니? 고독훈련을 해야 된다. 제가 새벽에 그 고독한 시간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 아내를 향한 사랑이 막 생겨나는 걸 느껴요. 이게 고독훈련이에요. 이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요, 자꾸 그 결핍된 걸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집착하게 되고 그 스토커가 된다는 건 그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고독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좀 힘든 분 계세요? 지금 여러분 뭔 일로 실패하셔가지고 혹은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거 안 좋아할 거야, 마음에 어떤 상함이 있는 분 계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분 계세요? 지금이야말로 고독훈련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고독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다락방이 개강이 되는데 저는 이게 정말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순장님이 턱없이 모자라가지고요, 이건 뭐 절대 원래 안으로 다락방 안 된다, 순장님이 없는데 제자 훈련, 사육 훈련 2년 걸리는데 무슨 다락방을 하느냐 했는데 기적같이 지금 상반기에 다락방이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저는 가슴이 벅차거든요. 지난 20년도 분당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강점이 뭐냐 물으면 저는 다락방이다. 이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은 남녀 성도들이 잘 모이기로 유명하다, 소문났다, 이걸 제가 늘 자랑했는데 이기는요,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걸 걸고 다락방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홀로 그리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은 주중에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런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은혜가 풍성한 다락방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홀로 고독 훈련을 행한 다음에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분당 우리 다락방과 우리 각자의 심령이 이 조화를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분당 우리 교회 이기 사역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균형이고요. 그런가 하면 영적 성장을 위한 두 번째 균형이 뭐냐, 그 홀로 서기 훈련의 에너지를 공동체로 옮겨주자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졌습니까? 그러면 이 성숙의 에너지를 공동체의 성숙으로 연결시키도록 여러분이 애쓰셔야 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산으로 가서 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에너지를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다시 누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요, 아니 나 혼자 잘 노는데, 아, 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데, 난 나 혼자 지금 예수 잘 믿고 난 신앙이 잘하고 있는데, 아 근데 왜 굳이 내가 다락방에 가야 돼? 왜 굳이 내가 공동체에 또 내가 가입을 해야 돼? 아 난 내성적이란 말이에요. 난 사람 싫어해요. 사람 모이는 데 가면은 난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다락방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세 번 여기 더 실감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뭘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난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그 아내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대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믿음이 뭘로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거래요. 왜 결혼하는 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혼자 살 수 없는지 아시겠죠? 증명해낼 길이 없잖아요. 혼자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만수도 파송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한 두 주쯤 지났을 때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 성도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초신자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분은 또 따로따로인데요. 각자 각자인데 다락방에서도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를 못 떠납니다. 못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결론 떠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왜 떠나기로 했느냐? 다락방을 못 떠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다락방 식구들이 다 지금 분리개척 교회로 옮겨갔기 때문에 자기들만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과정을 쭉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어른 두 분이 생각이 나서 담당 순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 좀 인용하고 싶은데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장님한테 이런 답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다락방에 오셔서는 나이 차이 많은 젊은 순원들과 어울리거나 속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우셨지요.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나눔을 할 때 늘 긴장하시고 힘들어하시기도 했고요. 당연하죠. 연세 들어서 그 낯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뭐 성경 내 지식도 없는데 당연한데 이분이 어떻게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세례까지 받게 됐느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이 다락방 모임에 앞장서시게 된 계기는 두 분이 좋아하는 등산을 다락방 순원들과 계획하면서인데, 참 고마운 건 등산이라면 질색을 하는 순원들도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러면서 함께 산에 오르고 그 과정에서 삼삼오 이런저런 속마음 이야기를 하고 산 정상에서 웃으며 오이도 잘라먹고 사진 찍고 하면서 마음을 여셨어요. 놀라운 건요, 이찬수 목사의 주옥 같은 복음 설교를 듣고 이분이 마음이 열려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래요.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저 젊은 저 사람은 그 등산 싫어한다는데 자기를 위해서 따라와주고 오이 깎아주고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저 만났을 때 처음에 교회에 이제 눈을 떠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자기 위주로 배려해 주느라고 맥주도 사주셨대요. 교회에서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맥주를 사주시면서까지 마음을 열도록 애써주신 그 공동체, 이게 얼마나 성숙한 겁니까? 그래서 일만성도 파송운동이 성공할 수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요, 이게 다락방 다락방별로 교구를 미리 1년 반 동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남기로 하신 분들에게 고마운 게 그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일만수도 파송 운동 나가는 거가 공동체를 이탈하는 거잖아요, 분립하는 게.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는 남는 게 이탈이에요. 남는 게 그 교구가 이렇게 쏙 옮겨가지고 교회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락방 식구들이 그대로 갔는데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분당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서 남기로 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탈하는 그 가슴 아픈 결정을 하신 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순종해서 가신 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말로도 알 수 없이 고맙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기로 했다, 그런 대가 지불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순종해서 가신 분들은 그 집 앞에 작은 교회와 29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힘에 겹도록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남기로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래서 남기로 하신 순장님들도 감사하고요.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아시겠죠? 고독 훈련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걸 그냥 가두어 두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새 생명을 위하여 그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이 두 가지 균형.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어느 글을 본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 북쪽에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있다는데요, 저는 뭐 가보지 않았죠.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나무, 또 가장 오래된 나무, 그런 나무들이 즐비한 데가 그게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래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 그 글을 보니까 키가 115cm, 하여튼 100m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키를 갖고 있는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막 이 막 둘레가 얼마나 큰지 그 사이로 차가 지나가는 정도로 그 너비가 넓은 그런 나무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제가 새삼 놀랐던 게 뭐냐 하니까요, 그 공원에서 자라고 있는 그 레드우드 나무, 그러니까 레드우드 나무가 이제 줄을 이루니까 공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 이 레드우드 나무는요, 뭐 세계 신기록이 아니더라도 보통 나무들이 키가 한 60m, 70m가 된대요. 여러분 60m 그러면 아파트 20층 높이에요. 70m는 아파트 23층 높입니다. 키가 그렇게 그 큰 나무들이 즐비한데요,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나무가 키가 그렇게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도 그만큼 깊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람에 이게 뽑히지 않는데, 불행하게도 그 레드우드 그 지역 안반, 그 지역의 지질이 이게 바닥에 이게 안반으로 돼 있다, 안반으로.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키가 60m, 70m나 되는 그 레드우드 나무가요, 기껏 뿌리를 내린 게 겨우 한 3m, 4m밖에 못 내린대요. 그 캘리포니아가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뽑히지 않고 그렇게 몇백 년씩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건가? 내 진짜 감동적인 분석을 본 거예요. 이 나무들이요, 키가 그렇게 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 거센 태풍을 견디며 오랜 세월 생명을 보존하며 자랄 수 있었는가? 그 레드우드 나무들끼리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연결을 하고 서로 얽어매고 서로 붙잡아주고, 심지어는요, 그 레드우드 나무들은요,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서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뭄이 찾아오면은 영양이 부족한 나무에게 자기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으시지가 않은 글을 제가 본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확 밀려오면서요,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레드우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나 뿌리가 뭐 그냥 엄청난 깊어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요, 담임 목사부터 뿌리가 얕아요. 다 그저 뭐 참 뿌리가 얕고 혼자서 있으면 바람 한번 휙 불면 그 뽑혀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지만, 그런데 이 교회의 강점은 서로서로 뿌리가 뿌리를 연결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심지어는 참 초신자, 그 나 등산 가기 싫은데, 등산 가기 싫은 사람 산 한번 다녀오면 며칠씩 알아누워요. 알통 붓고. 그런데 그 초신자 어른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따라가지고 오이를 깎아주고, 심지어는 그분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맥주를 사다 주고, 막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굳건히 믿음이 서가는 그런 교회, 그런 다락방,
결론으로 한마디만 더 부연하자면 저는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레드우드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더디 자라는 것 때문에 속상하시잖아요. 또 인간의 그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는 그 원리 때문에 뭔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좀 더디 자라는 것 같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지적하면은 아이들은 더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꺼이 뿌리를 다 그들을 붙잡아주는 레드우드 나무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열 번 그거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레드우드 나무가 되자. 서로서로 홀로는 너무 연약한데 서로 뿌리를 내리고 서로 도와주고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자. 분당 우리의 이기사역, 홀로는 말씀 묵상하는 일에, 기도 훈련하는 일에, 그래서 그 장로님처럼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의뢰한다. 이 훈련이 개인적으로 잘 돼 있고 이것이 잘 된 분들이 그것으로 교만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요? 공동체의 에너지로 흘러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많은 교회로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섬겨야 되는 숫자는 많지가 않고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다 보니 이제 초신자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락방 공동체에서 서로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레드우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을 뜨겁게 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개척 초기의 추억 때문에 그래요. 어느 주일엔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에는 너무 많이 두려웠어요. 토요일에 뭐 제대로 발붙고 자본 적은 없고요. 막 설교가 감이 안 잡히니까 이 중동부 애들 할 때는 막 그냥 막 마음껏 애들을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지만 어른들에게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요, 어느 날도 기억이 나요. 설교 준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5시예요. 밤을 샌 거예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도 설교하고 나면 주일 오후가 마음이 뭔가 찝찝하고 이게 시원하지 않고 왜 설교를 이렇게 왜 이렇게밖에는 못할까 그렇게 자책했던 저에게 여러분들이 저의 레드우드 나무세요. 얼마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말씀하는 것보다 이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설교 점점 좋아지고 있다. 설교 점점 좋아지잖아. 얼마나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주시는지, 아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소개 한번 들어봐, 점점 좋아지고 있어. 여러분이 저에게 레드우드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찬양을 우리 예배 시간에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찬양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 찬양 제목이요, 기대입니다. 기대.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진 특징,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는 것,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는 성도님들 중에 지쳐 계시는 분,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 자신감을 잃어버리신 분, 나는 레드우드 나무 같아, 아니 지금 60m 70m나 되는 내 존재에 뿌리가 이렇게 얕아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금방 흔들려버리는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이름 불러가며 얼굴 기억하며 기도는 못하지만요,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뿌리는 얕지만 서로서로 연결하고 양분을 공급하고 힘내기를 격려하고, 오늘 여러분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는 동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지? 이 찬양 부르는데 왜 내가 힘이 나지? 내가 왜 자신감이 생기지? 우리 아들 딸들 지금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레드우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라지만 말고 그들을 주님 이름으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한 번 이 찬양 더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모습은 달라도 우리 공통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레드우드 나무처럼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서로서로를 향하여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서로서로 기뻐하며 그분 기뻐하시네. 여러분 이 감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 모든 분들 주님 앞에 우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마라나타 마라나타
왜 끊는지 아시겠죠? 위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끼리 내버려 두면요 태풍이 다 쓰러져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돌보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서로서로 참 비록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바람 휙 불면은 뿌리째 날아갈 존재지만 서로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세상에서 바람 맞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참 하던 일 잘 안 돼서 마음이 힘든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서로 축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홀로 그리고 함께, 홀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에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아버지 하나님 고독 훈련을 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홀로 훈련을 통하여 고독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있는 성숙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에너지를 공동체로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신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한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뿌리가 연약한 나무같이 하나님 늘 바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무처럼 서로서로 뿌리를 내리고 서로서로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종을 위시해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감당이 잘 되지 않는 바람을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뿌리째 흔들리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보니 여기까지 견딜 수 있었던,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서로 뿌리가 뿌리를 연결시켜주고 양분을 공급해주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일부터 바람 부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신 게 이 예배였음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고백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오픈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한 주를 견뎌내왔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레드우드 나무처럼 여전히 아버지 바람에 흔들리는 저들이지만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보듬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연약한 인생 저희들이 서로서로 뿌리를 뿌리에 뿌리를 하나님 더듬어 나가면서 그렇게 서로가 맞잡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약하지만 다 허물이 있고 다 연약하지만 다락방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다락방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지도자 순장님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